유하 유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 지도자 전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유나튜브가 시작한 지 한 달 반 이상이 지나간 시점인데요. 제가 드디어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구독자분들이 늘어나셔서 굉장히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해볼 강의는 포어를 멀리 뛰는 스텝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 스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백사이드로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너무 많이 멀리 백사이드 바깥쪽으로 나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에요. 자, 이 스텝 같은 경우에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텝이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닝을 해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단점은 굉장히 또 힘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포어에서 해야 되는 스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뉴루니님들 탁구를 좀 멋있게 치시려면 스텝이란 스텝은 다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포어 멀리뛰기 스텝 같은 경우에도 먼저 포어 멀리뛰는 스텝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볼박스로 이 스텝을 사용해서 공 맞추기, 그 다음 랠리로 총 3파트로 촬영을 해봤어요. 자, 그럼 포어 멀리뛰는 스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어 멀리 뛰는 스텝의 경우 일단 몸이 이렇게 백사이드로 최대한 멀리 나와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탁구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에 사이드 라인이 있고 이쪽에 엔드 라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구대 바깥으로 내가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스텝 먼저 뛰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라켓은 뒷짐지시고 발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기초에서 오픈 스텝 배웠죠? 네, 그 오픈 스텝으로 먼저 하나, 둘 나간 상태에서 공이 좀 더 빠져나간 거예요. 더 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자리 스텝으로 둘. 자, 근데 제자리 스텝 같은 경우에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스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많이 빠진 공에 대해서 막아주는 스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발이 나갈 때 둘, 거의 동시에 몸통을 돌리면서. 자, 다시 한번 멀리서 시작해 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이 와서 하나 찝고 오른발에 중심을 이동하세요. 이 상태에서 둘, 몸통을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정면 보면서 이동.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천천히.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스텝에서 신경 쓰셔야 할 점은 이 오픈 스텝으로 발이 나갈 때 하나 살짝 발을 뒤에 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공이 저쪽 편으로 옆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옆으로 이렇게 뛰게 되면 공이 너무 빨리 내 몸을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발을 뒤로 뛰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 스윙.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라켓을 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켓 들고 포어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자, 공이 온다고 가정을 해서 하나. 자, 라켓 들고 이렇게 준비 자세까지 다 하셔야 돼요. 공이 멀리 있네. 둘. 스윙하면서 다시 제자리. 이때 자세 풀지 말고 최대한 숙이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둘.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갈 때 왼발, 오른발, 오른쪽 허벅지 힘 주고 스텝 뛰면서 둘. 다시 제자리.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나가는 공, 둘. 제자리. 자, 이때 또 신경 쓰셔야 할 점은 하나 잡았는데 뛸 때 몸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제자리 스텝에서도 배웠지만 이렇게 해서 스윙하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끝으로 몸통을 스톱시켜 주셔야 돼요. 몸통이 돌아가는 힘 때문에 하체에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고 몸통을 돌리면서 탁! 발로 탁! 여기를 밟으면서 스톱!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는 이 모든 스텝들이 하고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넘어진다던가 하체 중심이 무너지면서 동작이 스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동작이든 하고 스윙하면서 내 몸이 다시 발만 돌아오면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윙하는 영상을 배웠으니까 볼박스를 하면서 이 스텝을 연습하는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볼박스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팩트를 너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텝에 집중을 해서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체가 공을 세게 때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라켓이 날린다던가 하체에 집중을 못한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라켓이 만약에 날리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날리는 감각이 내 몸에 배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하게 치면서 발에만 최대한 집중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트레이닝 자체가 내가 늦었다는 설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탁구대를 벗어난 곳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늦었다는 설정으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만큼 내가 라켓을 들고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라켓은 들고 몸통을 돌리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스텝을 이용해서 랠리하는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랠리하는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자, 랠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시작해야 된다는 설정 때문에 쇼트 자체를 깊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가 쇼트를 줄 때에도 굉장히 트레이닝이 많이 되는 그런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랠리 트레이닝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공이 멀리 빠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최대한 천천히 움직여서 이 스텝이 정확하게 구사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스텝을 사용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오른쪽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공과 내가 잠시 멈췄다는 듯한 느낌을 받은 다음에 스윙을 해주면 내가 늦었을 때도 공을 잡는 느낌을 좀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막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최대한 여유롭게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멀리 오는 공에 대한 스텝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 스텝의 경우에도 실전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스텝으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이렇게 하체 트레이닝부터 꼭 해놓으셔야 나중에 기술과 접목해서 사용하실 때 기술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고 동작이 연결이 안 될 때는 랠리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개? 두 개? 이 정도에서 끊고 다시 하고 끊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포어를 잘 치기 위한 스텝들을 제법 많이 배워본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포어 제자리 스텝을 이용해서 이동하기와 순간적으로 멀리 오는 공을 치는 스텝 두 가지를 섞어서 포어 불규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상상만 해도 정말 어렵죠? 강의가 초급은 아니에요. 우리가 포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하체 자체는 실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럼 유나는 안녕! Gracias.